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걸고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고 헐떡거리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초보 운전자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소호흡기가 다름 아닌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을 지탱해주고 보듬어줄 정당이 없고 그런 정치꾼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고 문재인 정권을 끄집어내리고 우리는 퇴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폭탄을 들고도 소총 부대에게 쩔쩔매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이슈들을 이 문재인 정권을 끄집어내리는데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유엔 안보리 위반인 석탄 수입이라든가 드루킹 댓글 사건 그리고 LNA 포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 문재인 저 촛불 정권은 바로 끄집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킹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수 닉네임이 바둑입니다. 바둑이란 강아지라는 뜻인데 그 죄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추격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끄집어내리고 우리 우익이 세운 나라, 우리 우파들이 세운 나라를 다시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오고 이렇게 곳곳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대를 해서 통합을 해서 좌파 정권, 주사파 정권, 촛불 정권, 문재인 일당들을 모조리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될 것입니다.